자, 이제 가볍게 핵학을 마치고, 이제 혼성화와 분자계도 함수인데, 이제 우리가 여기가 이제 파트 2잖아요. 공유결합, 그러니까 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 루이스 구조도 했고, 모양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화학 결합의 역사를 보면, 화학 결합의 역사. 제일 먼저 이제 루이스라는 사람이 공유 결합이라는 걸 가지고, 공유 결합이니까 뭐예요? 전자 쌍의 공유를 말하는 거지.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VSEP야. 전자쌍 반발의 원리, 모양이란 거를 알아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로 지금부터 하는 게 저게 원자과 결합 이론이라는 게 돼요. 요게 VBT. 이렇게. 원자과가 밸런스라는 뜻이고, 본드, T가 시어리. VBT 이렇게 되는. 요거 가지고 이제 혼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분자 궤도 함수. 우리가 MOT라고 그러죠. 분자, 몰레큘라, 궤도, 오비탈, T. 시어리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화 과정에서는 요거 할 거예요. 원자과 결합 이론이랑 혼성 분자 궤도 함수. 이제 주로 출제되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에요. 혼성과 분자 궤도 함수. 뭐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먼저 원자과 결합 이론인데, 예, 요 표가 아주 중요한 표인데,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는 이제 VSEPR로 하는 거겠지. 얘네들은 원자 두 개가 모였으니까 VSEPR에 의하면 모양은 직선형이. 이제 결합 길이를 보면, 이제 얘가 0.074고 얘가 0.14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합 길이가 얘가 더 짧죠.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는 더 커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야, 모양이 같은데 왜 결합 길이와 결합 에너지가 다르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든 거예요. 그래서 VSEPR은 뭐예요? 단순히 전자들이 반발을 해서 어떤 모양을 형성하는 거, 이제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결합 길이가 다르고 결합 에너지가 다른 거는 VSEPR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도입된 게 원자과 결합 이론이에요. 여기서는 공유 결합은 단순히 전자 쌍의 공유로 결합을 설명했다면, 이 원자과 결합 이론은 원자 오비탈의 중첩으로 결합을 형성을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중첩 또는 뭐 겹침, 이게 영어로는 오버랩. 오버랩, 이거 어디서 나와? 영화에서, 영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바닷가가 있고 여자애가 울고 있고, 그 머리 위로는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뭐 좋았던 때뭐뭐나 잡아봐라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막 이런 게 오버랩이잖아요. 느낌 오죠? 오비탈이 오버랩 된다 이러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기서 수소 분자의 경우에는 1s 오비탈의 겹침, 중첨으로 결합이 이루어져 있는. 플로린은 2p 오비탈의 중첩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요? 야, 중첩되는 오비탈의 종류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결합 길이도 다를 거고 결합 에너지도 다를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좀 더 결합을 디테일하게 설명해 나가는 거죠. 이제 이 와중에 어떤 이제 이론이 등장하냐면 이미 이거 우리 또 다 한 거 아니야. 시그마 결합이라는 게 생기고 또 무슨 결합? 파이 결합이라는 게 생긴다 여기서. 그래서 시그마 결합은 중요한 말이 이제 헤드 투 헤드인데 헤드 투 헤드인데 그러니까 머리와 머리가 이렇게 되는 머리와 머리가 중첩되는 건데 중요한 말은 뭐예요? 모든 단일 결합은 시그마 결합이에요. 시그마 결합. 여러분이 좀 그 아셔야 될 게 요 부분이죠. 시그마 결합은 원자 핵 사이의 전자 밀도가 집중되며 두 원자 핵을 연결하는 축에 이제 요 말 원형으로 대칭인 결합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그마 결합이 이제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것도 공유 결합 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핵이 있고요. 여기 이제 전자가 있잖아. 이렇게 있을 때 이 핵이 전자쌍을 이렇게 잡아당긴 핵이 전자쌍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 얘가 전자가 잡아 전자를 잡아당기면 서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합이 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아까 어떤 표현이 있냐면 원자 핵 사이에 전자 밀도가 집중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말은 이 전자들이 이 핵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핵과 핵이 가까워지니까 뭐가 생긴다고? 반발력이 생기는데 그 반발력을 전자들이 분화시켜주는 거지. 그러면서 결합이 형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거는 아니다. 이런 거지. 그리고 이런 결합을 우리가 뭐라 그래? 시그마 결합이라고. 단면이 원형이다. 이제 여기를 쭉 자르는 거죠. 단면. 이걸 딱 잘라버리면 그 잘린 면이 어떤 형태다? 원형. 당연한 거 아니야? S 오비탈이 무슨 모형이잖아. 원형. 구형이기 때문에 구형과 구형이 만났으면 당연히 단면을 자르면 구형이 되겠지.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마 결합을 설명하는 표현 중에 원형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건 맞는 표현이다. 이제 그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뒤에 그림은 뭐냐면 S 오비탈과 S 오비탈이 중첩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P 오비탈과 P 오비탈끼리 중첩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아령 모양이 아령 모양 아령 모양으로 표현을 한 거고 얘는 모두 S와 P 오비탈이 또 가능한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 S와 S 오비탈이 중첩된 분자가 뭐가 있겠어요? SS 그렇지. 이 대표적인 게 수소예요, 수소. 그 다음에 P오비탈과 P오비탈이 F2 같은 거고. S와 P오비탈이면은 이종, 서로 다른 애겠다, 그렇죠? HF 같은 거, 그렇지. 뻔하지 뭐.
뭐 화학은 뻔해. 항상 짜고 치는 거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그래서 여기 시그마 결합은 전자가 두 원자핵 사이에 밀집되기 때문에 한 개 이상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 모든 단일 결합은 시그마 결합이다.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 두 개의 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뭐 단일 결합이 이루어질 때는 시그마 결합이 형성되고 이중 결합의 경우에는 한 개의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이, 3중일 때는 한 개의 시그마 결합과 두 개의 파이 결합이. 그 다음에 이제 파이 결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테일 투 테일, 꼬리와 꼬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오비탈이, 이건 대부분 뭐예요? 피오비탈이지, 피오비탈. 피오비탈이 측면으로 평행하기. 이렇게 접근한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우리 전자 밀도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이 파이 결합은 이 부분이 전자 밀도가 높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분자 내에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분자는 반응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우리가 이렇게 멱살 이론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시그마고 이렇게 하면 파이 결합이고. 그러니까 반응성이 크다라는 얘기는 잘 끊어질 수가 있다. 쉽게 끊어진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밑에 얘가 나오죠. 에테인보다 에텐. 그 다음에 에텐보다는 에타인 이렇게. 그러니까 단일 결합. 그 다음이 이중 결합. 그 다음이 삼중 결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등의 표시는 반응성 크기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을 비교했어요. 키워드만 체크하면 돼. 정면으로, 헤드 투 헤드, 측면으로, 테일 투 테일. 그 다음에 전자 밀도는 원자 핵 사이에, 얘는 바깥쪽에 이렇게 돼요. 대칭성은 아까 단면을 잘랐을 때 원형이고 여기는 수직으로 잘랐을 때 단면이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 피오비탈이 아래형인데 결합수는 두 원자 사이에 한 개만 형성되고 그러니까 단일 결합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개까지 형성돼 두 개 생기면 삼중 결합이고 사중 결합이 있나요?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뭐더라? 쿼드러플이라 그러던데 우리가 뭐 싱글, 더블, 트리플, 쿼드러플 이렇게 되는데 저도 이게 대학 때 한번 들은 기억이 있는데 없지는 않대요. 없지는. 탄소와 탄소는 없지는 않은데 뭐 몇 초 생겼다가 없어진대. 그거 없다고 봐야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얘죠. 분자의 골격. 시그마 결합에 의해서 분자의 골격을 결정을 하는 거고 분자의 골격과 관계가 없는 거. 그래서 우리 여기서 우리 뭐 해요 우리 이거 입체수 할 때 입체수 스테릭 넘버가 중심 원자의 주위 원자 수라 그런 거지 더하기 여기 뭐 써야 돼요? 뭐라고? 그렇지. 비공유 전자 쌍의 수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대칭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가 비공유 전자 쌍이면
여기는 공유전자 쌍의 수라 그래야 돼. 그런데 우리가 공유전자 쌍의 수라 그러지 않고 주위원자 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중결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다중결합을 뭘로? 단일결합으로 취급한다. 이 말의 근거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지. 다중결합에는 무슨 결합도 있으니까 파이 결합도 있는데 얘네들은 골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없다고 치면 결국은 단일결합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중결합을 단일결합으로 취급해서 주위 원자수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주위 원자수는 우리가 화학식으로부터 따지는 거고 비공유 전자쌍에서는 뭘 그려서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서 그래서 우리가 얘 때문에 루이스 구조식을 잘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자, 그 얘기입니다. 결합의 세기 했고 거기 그 빅보스의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비결합 이게 우리 뒤에 가면 MOT라는 거 그러니까 분자계도 함수에 가면은 안티본딩이라는 게 있어. 이걸 또 해. 참 대단해. 비결합이에요. 비결합은 결합이에요? 아니에요? 결합이 아니고 안티본딩은 우리가 번역을 하면 반결합이요. 반결합은 결합이에요. 반결합은 결합이고 비결합은 결합이 아니고 이 영어가 좀 낫죠. 난본딩, 난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결합이 아니며 그럼 언제 이제 비결합이냐? 방향성이 어긋날 때나 오비탈의 에너지 차이가 큰 경우.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주어지지는 않지 여러분 시험에. 그림으로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 표현을 잘 알아주시면 돼요. 근데 방향성이 어긋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번 방향성이 나는 게 S가 이렇게 있다면 S가 이렇게 있으면 S는 구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SS 오면은 아주 해피한 거고 P 오비탈이 오는 경우인데 P 오비탈이 이렇게 올 수가 있고 아령 모양이니까 이렇게 또는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럴 때는 지금 요 부분이 우리가 뭐가 많아요. 전자 밀도가 많은 거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는 방향성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얘랑 얘. 그러니까 요렇게 얘는 지금 이 부분이랑 딱 맞잖아요, 지금. 방향이 맞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저기 전자밀도가 있는 부분이고 얘는 전자밀도가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는 우리가 뭐랄까 중첩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합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이 어긋나는 경우가 하나 더 있잖아요. 이번에는 P오비탈로 하면 P오비탈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이렇게 다가와. 뭐 P오비탈이 이렇게 되면 이거는 방향이 맞잖아요. 방향성이 있는 거지. 좋단 말이지. 근데 얘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전자밀도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서는 결합이 형성되지 않는 거. 이런 게 이제 난본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글자를 알아둬야 돼. 글자를. 이런 거는 글자를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문장 자체를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에너지 차이가 큰 경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까 HF 했죠? 얘는 1S고
얘는 2p 오비탈이잖아. 그러면 이제 1s와 2s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건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은 거야. 예를. 그 예를 들어서 여기가 1s가 있는데, 이러니. 플로린인데 얘가 들떠가지고 니미를 4필에 이렇게 되면 에너지 차이가 매우 어떻다? 크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 차이가 큰 경우에 해당이 돼서 결합이 형성되지 않는다. 단본딩이다 정도 아시면 된다. 이런 표현도 알아두셔야 돼. 난본딩이 뭔지 정도는, 그리고 언제 난본딩이 되시는지 알아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아주 짜증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혼성. 여기 이런 말이 있거든. 왜 혼성이 필요한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지금 결론을 제가 여기다가 쓰지는 않았는데, 우리 화학 결합의 목적이 뭐냐? 뭐였어요? 안정화되기 위한 거지. 기계 빨리 기계적으로 안 나와? 안정화되기 위해. 근데 혼성의 목적은 뭐냐면, 결합이 형성되기는 했어. 그런데 그 결합이 좀 더 강력한 결합이 목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사로 치면, 여러분 이제 여자 수험생들이니까 남자애가 괜찮아. 인물도 뭐 똘똘하고 뭐 이렇게 괜찮은데, 잘생긴 게 반면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 새끼가 어떻게 되겠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잘생겼는데 돈까지 있어. 돈까지 있어? 혼성이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물질들도 아주 보면은 까탈스러운 애들이지. 아무나 덥석 일치 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결합 자체의 목적은 안정하고, 혼성의 목적은 그 결합이 강력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강력한 결합을 한다 이러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론이 뭐야? 잘생기기만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돼, 여러분이. 똘똘하냐, 똘똘하지 않냐는 판단 기준이 뭐라 그랬어, 그때? 열역학 2법칙도 아니야, 이렇게. 그걸 물어봐야지. 아무리 문과생이라도 그런 걸 몰상식한 새끼하고 살면 삶이 힘들어진. 그러니까 한 번이야, 한 번. 한 번 결혼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주식도 매마찬가지잖아. 잘 사야 돼. 씨발, 안 사면 마음고생이 없어. 잘못 사면 귀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딱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신분이 되면 좀 안목이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 바라보는 그 안목과 공무원 신분, 내가 우리 현대에는 계급사회라 그랬잖아. 티만 안 나지. 안목이 달라진다. 그거를 여러분이 느껴야 돼. 되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독서실 옆에 있는 괜찮은 새끼가 공무원 신무원이 되잖아. 저런 개쓰레기 같은 새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돼 있어, 되게. 자, 그래서 이제 혼성이 왜 필요하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제 여기에 우리 아빠 라이너스 폴링이 등장하신다. 잘 들으셔야 돼. 근데 여기가 화학적으로는 되게 중요한데, 항상 그렇잖아, 화학은. 결과가 뻔해. 이미 다 아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화학이라는 걸 좀 이런 게 쌓여야 내공이 쌓인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애가 sp3 혼성인데, 여기에 이제, 여기 이제 그림이, 내가 책이 잘 돼 있어, 이제. 자, 이거예요. 이제 폴링이 생각하기에,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데 하품한단 말이야, 지금? 아니, 왜 나는 미수추가 하는 하품을 왜 이렇게 눈에 잘 띄냔 말이지. 앞으로 여기 앉는 게 어때? 영주 형이 자리도 비워뒀는데. 아, 하계사
오늘만 여기 왔는데 오늘만. 다시 이 중요한 거라니까 한번 듣고 터는 거예요 여기는. 이 세상에는 CH4라는 애가 존재해요. 그래서 VSEPR에 의해서 얘가 정사면체까지 우리가 알아낸 거란 말이지. 그런데 바닥 상태일 때의 전자 배치를 딱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소가 4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홀전자가 2개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쉽게 해서 중첩이 된다면 이 지구상에는 이런 애밖에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애는 존재하지 않고 이런 애가 존재한대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제 폴링이 4개의 홀전자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한 거지. 들뜬. 아까 여기 2개 있었잖아. 얘가 이렇게 들떠가게 되는 거지. 아하! 그러다 보니까 몇 개의? 4개의 홀전자. 아,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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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 보면은 CH4라는 애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아, 원자들이 결합을 할 때에는 바닥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들뜬 상태에서 한다. 이제 우리가 이미 다 알았단 말이지.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얘는 정사면체고요. 그렇죠? 결합길이 다 같죠? 각도도 다 109.5도로 갔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결합을 하게 되면 수소의 홀전자가 싹 와서 쌍을 이루게 되면 VBT로 설명을 하면 오비털에 중첩이 있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얘보다 얘는 이렇게 되잖아. ES고 E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 차이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얘네 셋은 어떻게 해야 돼? 90도를 이루고 있죠. 근데 얘는 이 밑에 있잖아. 각이 없잖아. 원형이고. 그러니까 이 모델로는 얘가 정사면체이고 109.5도의 결합각도를 갖고 있고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라이너스 폴링이 이런 모델로는 자연계의 CH4를 설명할 수가 없어. 새로운 모델이 필요해 해서 등장한 게 혼성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오른쪽인가? 넘어가시면 여기 있네. 요 SP3 혼성 에너지 다이어그램. 이게 옛날에는 다 그렸었는데. 자, 요게 지금 무슨 상태예요? 바닥 상태일 때의 전자 배치.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 네 개의 홀전자가 필요해.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들뜨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들뜸 이렇게 돼. 아니, 이거 흡열이요, 발열이요, 이 과정이. 흡열이겠어? 발열이겠어? 뻐끔거리지 말고! 오랜만에 등장, 은수양. 자, 이사도 했고. 이거 흡열이요? 발열이겠어? 응? 이거, 아니, ES보다 EP 오비탈이 더 에너지가 높잖아. 그럼 여기 있는 전자가 일로 가려면 당연히 들떠야죠. 에너지 과정이 필요하니까 흡열이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이제 얘 이렇게 홀전자가 4개가 됐단 말이지.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게 원래 이제 이게 화살표가 오른쪽에 이 그림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폴링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얘 한 개랑 요 세 개를 섞자. 그렇죠? 혼합을 하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균등하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물 붓듯이 이런 거는 아니고 에너지적으로 균등하게 섞자. 에너지적으로. 이게 이제 어려운 말이긴 한데 또 공간적으로 균등하게 섞어보자. 한 게 혼성이거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하지? 감수 봐봐. 이거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 세 개, 네 개를 섞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예, 예를 앞에 주연계수는 빼고 이 그러니까 SP3 혼성이라 그런다. S 하나에 P가 몇 개? 세 개. 그래서 SP3 혼성 궤도 함수라 그러고 지금 섞기 전에 이게 하나의 원자 오비탈이잖아요. 그렇죠? 원자 오비탈이 네 개니까 섞고 해도 몇 개 나와야 돼? 네 개 나와야 돼. 네 개.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된 게 뭐냐면 이 새롭게 형성된 SP3 오비탈의 에너지는 ES보다는 어때야 돼요? 높아야 되고 P오비탈보다는 어때야 된다? 낮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기가 ES가 되고 요 위가 EP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이런 걸 우리가 에너지적으로 동일하게 균등하게 섞는다 이런 뜻이야. 에너지적으로 균등하게 섞는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 중에 이런 게 있다니까. EPS 오비탈의 에너지는 S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어때야 된다? 높아야 된다. P 오비탈보다는 어때야 된다? 낮아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출제됐었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이런 이게 SP3의 혼성 궤도 함수예요. 이게 요 밑에 이거 끄트머리는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SP3 혼성 궤도 함수가 몇 개 나와요? 네 개 나오는 거지. 원자 오비탈이 네 개가 섞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가 네 개가 나오는 말이지. 근데 이 얘네들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게 오비탈이 오비탈. 오비탈이니까 여기 누가 있는 거야? 전자들이 있다니까. 전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뭐냐면 지금 얘가 중심원자가 탄소니까 얘가 이런 네 개의 SP3 혼성 궤도 함수를 만든 거지. 만들었는데 얘가 다 뭐예요? 전자들이야. 그렇지? 전자 구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런 애들이 몇 개 생겼다? 네 개 생겼다. 그럼 이런 애들이 네 개 생겼으니까 얘네들끼리 뭐 한다? 반발한다. 그럼 이 반발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배치되어야 돼? 뭐라고? 어떻게 배치되어야 돼? 저 네 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야. 정사면체형으로 배치돼야, 그렇죠? 반발력이 최소가 되겠지. 평면사각형, 안 되잖아. 정사면체.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이게 그림이 임의를,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탄소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SP3 혼성 궤도 함수를 배치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누가 다가와요? 수소의 무슨 오비탈이? 1s 오비탈이 다가오는 거지. 그러면 걘 동그라지 않잖아. 여기에 이렇게 중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방향성이 맞죠? 그러니까 이 결합은 무슨 결합이야? 시그마 결합이 되는 거지. 여기도 매 마찬가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얘가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애라면 얘는 탄소와 수소의 결합이잖아요. 정확히는 얘는 수소의 누구와 1s와 수소의 1s와 탄소의 누가 탄소의
지금 혼성을 했잖아. 탄소의 뭐와? sp3, 그렇지. 탄소의 sp3의 결합이란 말이지. 우리가 이렇게 선 하나 긋는 게, 우리가 루이스에서는 어유 결합선이고 전자 몇 개, 두 개, 공유 전자쌍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VBT에서는 뭐라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즉 혼성에서는 뭐라고 설명한다? 수소의 1s, 탄소의 sp3. 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묻는 게 뭐야? 자, CH4야. 이 탄소의 혼성궤도 함수는 뭐야를 묻는 거예요. 어차피 s는 그대로 오는 거니까. 그럼 탄소의 혼성궤도 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입체수 따진다 그러지. 입체수랑 혼성궤도 함수는 그대로 매치가 된다니까. 입체수. 주위 원자수 하나, 둘, 셋, 네 개. 비공유 전자성이 없고 입체수 4. 그러면 뭐다? sp3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이제 라이너 스폴링이 제안을 해서 우리 이 분자의 결합을 깔끔하게 설명했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까 여기 빅보스에 지금 요게 네 개가 나왔다는 건데, 중요한 건 네 개가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네 개가 전부 다 전자로 이루어진 오비탈, 전자 구름이다. 따라서 네 개가 나왔다. 반발력이 생긴다.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sp3 혼성궤도 함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돼야 된다? 사면체, 정사면체 모양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요 사라는 게 뭘 말하는 거야? 정사면체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밑에는, 요 밑에다가 S 캐릭터라고 한번 또 써야지. 뒤에 S 캐릭터가 정리가 되는데, S 캐릭터는 우리 이미 했죠. 더 다 했어. 이미 다. 아니야, 자꾸 막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S 캐릭터는 지금 오비탈이 몇 개 있어요? 아까 S 하나에 P 세 개잖아. 그럼 총 몇 개? 네 개. 그 중에 S는 몇 개냐? 4분의 1이잖아. 그래서 25%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 탄소의 혼성궤도 함수는 누구냐라고 물을 수도 있고, 이 탄소의 혼성궤도 함수 중 S 캐릭터는 몇 프로냐 이렇게도 물을 수 있고, 다 똑같은 얘기다. 다 똑같은. 또 중요한 건 입체수 4가 어디에 해당이 된다? sp3 혼성궤도 함수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얘 하나하고 얘 세 개고 더하면 얼마? 4. 입체수 4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이제 다음에 여기에 빅복스에, 여기에 빅보스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걸 써야 되는데, 이런 거죠. 메테인이 정사면체 구조네. 우리 정사면체 구조 많잖아요. 그런 애들의 중심 원자는 sp3 혼성궤도 함수를 가져와. 중심 원자의 혼성궤도 함수가 sp3이면 정사면체 구조야. 이게 이씨발 존나 헷갈린단 말이지. 그쵸? 아, 이거 욕하면 안 되는데. 자, 헷갈려요. 잘 봐. 정사면체 구조면 sp3 혼성궤도 함수 이타 ox. 이게 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sp3 혼성궤도 함수를 갖는다면 그 구조는 정사면체이다. 이게 그렇죠. 이게 틀리단 말이지. 같은 말이 아니라고 얘기해. 아니, 그러면 우리 sp3님 이제 복습을 합시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 다 범위는 우리 기본서 안에 있는 우리 표 있죠? 표? 표. 자, 얘가 정사면체를 가져요. 화합물 대부수예요. 그렇죠. 자, 또 뭘 가져요? sp3인데 얘가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또 뭐 있어요? 정사면체 말고. 삼각? 뿔 있지. 자, 여기에 해당하는 화합물은 NH3. 그러니까 NH3 그것도 틀린 표현은 아닌데. 그러면은 암모니아라 그래야죠. 그렇죠? 아세트산 이렇게 되면 CH3COH 니미를 그럴 거야? 이영주 그러면 이응 이 이응 여 이응 응 이렇게 할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게 복에 겨워서 하는 얘기예요. 야, NH3라고 나온 것만 해도 훌륭한 거지. 이게 다인가요? 하나 더 있죠? 뭐 있어요? 그렇지.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니까, 이런 게. 뭐, 구분형의 대표선수. H2? 뭐 얘기하려고 그랬어? SO2? SO2 여기 쓰면 돼, 안 돼? 에소2의 중심원자의 혼성계담수가 뭐게? 입체수가 얼마야, 걔가? 이제 증상이 나온 거야. 벌써부터, 씨발. 이제 두 타임 했는데 용량이 벌써 오버됐어. 에소2는 입체수가 3이에요, 3. 그러니까 나중에 나와, 나중에. 한 오후쯤 되나? 그때 나온다고. 왜 벌써 나와? 아니, 구분형 하면 나오게 H2 아니야, 물! 내 팔자야! 이렇게. 그래서 이 표 굉장히 이게 지금이야 된다니까, 지금이야. 시험 때 되면, SP3면 정사면, 콜,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요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 힘들어. 자, 좀 쉬었다가 SP2 하겠습니다.